마야 작업을 할때 지켜줘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작업 중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할 때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마야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의 모든 폴더 이름은 영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마야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상에 한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전부 다 영문으로 폴더 이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야 내에서 만드는 모든 오브젝트의 이름 역시 영문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마야가 바로 종료되거나 파일에 즉각적으로 오류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파일이 오픈이 되지 않거나 모델링 중한 부분이 없어지는 등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작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시면 언더바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사용해서 파일 네이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작업 중간에 마야가 꺼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 마야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숫자로도 시작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로만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에러 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죠.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 이상을 지켜주셔서 마야 작업 중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